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몽 선생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저희를 통해서 싱가포르 유학을 갔다가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외국계 취업에 성공한 학생입니다.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거두절미하고 학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정아, 진짜 오랜만이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 아,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저희 사회복지입니다. 일단은 시청하시는 분들께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할게. 네, 안녕하세요. 몽선생 유학을 통해가지고 카플란 싱가포르 UCD 국립대를 졸업한 전효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S라는 그 싱가포르의 자회사가 있는 뭐 한국 지사에서 1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 중에, 우리 출신 중에 또 이렇게 졸업을 잘하고 또 이렇게 한국에 지금 있잖아. 취업을 해서 인터뷰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싱가포르 유학을 가는 이유가 취업이 잘 되는 이유 때문에 가는 거잖아. 그래서 사립대를 나와도 과연 우리가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표정은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간단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분명히 사립대를 나왔는데도 현지에서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이름은 말 못하지만 어떤 그 정말 뭐 다섯 개 순위 안에 꼽히는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도 아, 있고, 그래? 네. 또 저희 회사도 한국에서 규모는 좀 작지만 그래도 싱가포르 전체로 보면 대기업 수준으로 볼수 있고, 전 세계 지사가 1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노력하면 사립대를 나와도 충분히 더 취업을 잘할 수 있고, 또 싱가포르에서 유학을 한다는 거의 메리트는 졸업이 빨리 끝나서 남들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거랑 영어랑 중국어를 자기만 노력하면 다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취업시장에서 되게 강력한 목표인 것 같아요. 너 나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효정이가 근데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효정이가 지금 24. 네. 맞지? 저 23인가? 23, 4월에 졸업을 하고. 그럼 보통 23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학생이잖아. 그쵸. 근데 싱가포르 사립대 들어서 빨리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들도 많고, 효정이도 외국계 기업에 들어갔고. 네, 그리고 특히 남자애들은 너무 좋은 게, 저는 일단 휴학을 1년을 했기 때문에 23살 4월에 졸업을 했고, 원래는 22살 4월에 졸업을 했어야 됐어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더이 학기가 짧기 때문에 여자애들이랑 동일한 그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군대를 2년 그렇지, 다녀왔고. 그렇지. 근데 아무튼 여기서 키포인트는 국립대를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립대 학생들도 충분히 경쟁력을 많이 갖출 수 있다라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아까 뭐 대기업 많이 취업한다 그랬잖아, 사립대 나와서도. 그러면은 같이 졸업한 학생들은 실제로 어느 기업에 많이 들어가? 뭐제 어떤 친구 중에는 GS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GS? 제가 뭐 듣기로는 싱가포르 현지 회사에서 로지스틱을 전공해가지고, 아, 저랑 같은 학교, 같은 유학원에 나와서, 우리? 네, 저희 유학원 출신입니다. 누구지? 이거 붙을게요. 네, 로지스틱을 전공해서 한국에서 꽤 규모가 크고 싱가포르에도 지사가 있는 그런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TDCX라고 이제 컨설팅 펌에 취업해가지고 또 저희 유학원 출신입니다. 우리 유학생들은 다 개념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더잘 되는 것 같아. 맞아요. 다잘 되지 않잖아, 솔직히. 근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팩트로 말해서 유학생활은 자기가 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맞아. 내가 10을 노력하면 딱 10만큼만 가져갈 수 맞아, 있는데, 맞아. 몽선생 유학원에서 되게 좋았던 건 일단 학생 서포트 케어도 너무 잘해주시는데, 취업 스터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맞아, 이게 맞아. 사실은 돈을 주고 하려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어디서도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또그돈한 푼이 학생 시절에는 되게 조금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몽선생에서 이제 공짜로 지원을 해주시면서 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취업 스터디를 듣고 이력서 쓰는 법, 뭐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면접관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법들을 배우면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저도 구직 활동할 때 진짜 이 유학원이 되게 감사했었어요. 아, 내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다. 아, 아무튼 간에 좀 다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 아무튼 유학을 가는 게큰 결정이잖아. 자, 그럼 다음 질문인데, 싱가포르에서 사실 또 한국인으로서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 물론 우리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뭐 공부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효정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됐니? 저는 일단 졸업 전에 먼저 이제 약간 건강상의 문제로 아파가지고 한국에 먼저 들어온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때 한참 코로나라 보도도 닫히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다시 싱가포르로 가기도 힘든 그런 되게 상황이었는데, 링크드인이라고 직장인들 그 커뮤니티 앱이 있어요. 그렇지. 거기를 통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지원을 하는 상태인데, 모든 한국의 외국계 기업들은 일단 링크드인에 먼저 공고를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계에 내가 취업을 하고 싶고, 내가 유학을
유학을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도 언제든지 다시 외국으로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링크드인을 꼭 가입을 하셔서 거기서 네트워킹을 하시고 이제 어플라이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회사 생활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저는 꾸준히 회사 게시물이나 아니면 지금도 계속 커넥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얼마 전에도 저희 회사에 입사하시고 싶은 분이 저한테 메시지가 오셔서 사내 분위기를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제가 이제 일한 지 1년 정도 됐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제 경력 업데이트 한 걸 보시고 헤드헌팅이 많이 오시기도 하세요. 예전에는 잡센트럴이나 뭐 이런 그 구직 사이트에서 많이 했는데 최근에 링크드인이 정말 핫해요. 맞아.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링크드인을 통해서 여러 네트워킹도 하고 또 잡 서칭도 하고 그걸 그렇죠. 통해서 많이 했다는 거잖아. 거기서 인턴십을 구한 거지? 네, 거기서 인턴십을 구해서 인턴부터 시작하는 건 전 너무 추천해요. 인턴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인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오케이. 더 꿀팁은 너무 일찍 사회에 나가는 것보다 딱 제 나이 23살이 적당한 것 같고 그 전에 그냥 자기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국에 한 1년 정도 휴학을 해서 들어오면서 인턴을 하세요. 우리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그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1년 정도 인턴을 하고 그 경력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가서 졸업을 하시면 싱가포르에서 나중에 잡 서칭할 때 훨씬 쉽고 쉬우실 거예요. 맞아요. 이거 내가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 애들한테.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분 별로 없고. 이건 진짜 트루예요. 원장님 말씀이 진짜 취업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애들 있으면 그냥 디플로마 끝나고 그냥 잠깐 쉬라고 1년 들어온 다음에 그냥 어디서든 인턴을 하면 6개월이든 그걸 가지고 졸업을 하면 싱가포르에서 정규직 취업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맞아요. 진짜예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해 애들. 일단 빨리 졸업하고 싶나. 벗어나고 싶은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너무 다르고 맞아. 저희 회사에는 심지어 제 나이 동갑이고 한국의 명문대를 나온 학생이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취업을 빨리 할수록 좋은 거대. 쌤이 인도하는 제발 올바른 길로 좀 가라. 선생님 그거 해도 되겠다. 뭐 취업 스터디 이거 우리 선생님 한번 해볼래? 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길어도 이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완전히 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효정이가 지금 외국계 이커머스 분야 싱가포르 기업 다니고 있잖아. 회사 분위기 좀 어떠니? 저희는 되게 자유로운 편이에요. 일단은 뭐 제가 지금 하고 다니는 이렇게 염색 이런 거나 봐도 이런 거에 특채 같은 것도 없고 복장 제한 같은 것도 너무 막 이렇게 좀 막 클럽을 간다거나 이런 복장이 아니면은 정말 상관이 없고 자유롭게 내 일만 잘하면 되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라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 일들을 완벽하게 컴플리트 할 수 있을 때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 회사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거는 외국계를 가든 한국계를 가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외국계 기업하고 한국계 기업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면 수평적인 분야. 이거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어때 좀? 이거는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또 한국에선 스타트업의 규모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처음 취업을 해서 아무리 외국계라도 나의 사수가 있다면 내가 보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사수님께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후에 팀장님께 보고를 하는 게 맞지. 그 파이프라인을 안 지키고 바로 팀장님께 건너뛴다면 이건 사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국계를 어디를 가도 다 똑같고 그냥 싱가포르에서 일해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수평적이면서 이제 수직적인 것도 좀 있다. 네, 그렇죠. 좀 회식 같은 건 좀 많이? 아니요. 저희는 자유로워? 이제 되게 자유로워요.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퇴근은? 퇴근은 일이 끝나면 칼퇴긴 한데 저는 요즘에 일이 조금 많아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일이 너무 많다고 하면은 내가 내 보스한테 되게 자유롭게 아, 나 일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내 밑으로 인턴 하나 뽑아줘 아니면 이 일 좀 덜어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발언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쵸. 눈치를 좀 덜 본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네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이제 외국계 회사 다니면은 이제 사실은 이직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이 정서나 문화로 이해할 수 없는 걸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지 그게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해외에서는 내가 2년 정도 일을 했어. 프로젝트 잘하고 딱 했으면 내가 내 몸값을 올려서 점프 뛴다 그러잖아.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데 실제로 좀 어때? 저희 직장에서 제가 1년 차지만 저희 팀에서 지금 남은 원년 멤버가 저 하나예요. 다들 좋은 데로 이직을 하셨어요. 아, 로레알, 로레알.
유통, 뭐 네이버에서 최근 런칭한 시크 뭐 이런 데로 다들 자기 분야와 적성이 잘 맞으시는 곳으로 이직을 하셨고 외국계가 확실히 더 이직률이 높은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좀 좋은 케이스는 확실히 외국계에 다니던 사람들은 외국계만 다녀요. 그랬을 때 좋은 점이 몸값이 잘 뛰어요. 그리고 인정도 잘 받잖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약간 이 우리나라 친구들이 싱가포르 유학을 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저는 대기업에 꼭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러거든. 아니 왜 꼭 대기업을 고집을 하냐. 네가 가진 게 없는데 지금. 일단은 작은 기업이더라도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프로젝트를 잘하면은 기회는 많다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맞잖아.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잘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저도 실망감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의 우리 회사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한국 왔을 들어갔을 때 정말 오히려 스타트업이라서 배우는 것 너무 많았고 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을 때 대기업이면 파이프라인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나에게 주어지고 솔직히 외국계 기업 스타트업에 가면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효정이가 방금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뭐 로레알이나 뭐 좋은 기업으로 많이 이직을 했다 그랬잖아. 그럼 효종이의 미래 계획은 좀 어떠니? 저는 일단은 대학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디 한국 대학원? 또 몽선생을 통해서 의뢰를 할 건데. 아 싱가포르 갈 거야? 네. 저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원을 가고 싶은 이유는 그냥 단순히 제 욕심 때문이고 뭔가 학벌부 문제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그냥 좀 케이스를 본다면은 보통 많이 좀 이렇게 활발한 그런 산업들로 이직들을 많이 하세요. 1-2년 정도 다니다가 이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을 가는 케이스가 많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 대기업을 가려고 하면 본인이 힘들어요. 맞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본인의 뭐 욕심이나 본인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이랑 우리랑 출발선이 다른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 걸 키워서 대기업으로 가면 되는 거지. 아, 말을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내가 왜 대기업을 못 갈까 나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이렇게 해서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고 한 1-2년만 조금 더 고생을 해서 대기업에 내가 더 높은 직책으로 더 좋은 직책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효정이를 저희 취업 스터디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무튼 효정이의 미래 계획은 싱가포르 대학원 가서 좀 더 본인의 분야를 더 개발시키겠다. 국내 대학원도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해외에 오래 체류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 맞아요. 그러면은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그리고 해외 대학을 나왔다? 이러면 한국 문화에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적절히 한국 대학원을 들어가서 네트워킹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섞이잖아. 그럼 활동 반경도 넓어지더라고. 실제로 제가 아는 또 우리 유학원 언니분께서 또 우리 유학원 몽선생 유학원이 네트워킹도 잘 됩니다. 그 유학원에서 K대 대학원을 가신 언니도 있어요. 언제? 왜 나는 몰랐지? 선생님 모르셔도 저는 압니다. 이제 효정이한테 물어봐야겠네 이제.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이 대학교를 나와서 한국의 좋은 대학원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맞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외국 네트워킹이 쌍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해서 맞아 네. 그래 아 진짜 얘기가 정말 너무 좋은 얘기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 화면에서 다 담길 줄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대부분 취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효정이가 다녔던 이 카플란에는 한국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는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해. 근데 한국 애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고 그 또 한국 문화에 젖어들면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어요. 정말 본인에게 도움되는 게 물론 외로워요. 근데 외로운 거는 타국에서 온 친구들도 똑같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외국 친구들이랑 사귀고 그렇게 자기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또 앱 같은 거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같이 밍글링 할 수 있는 앱들이 되게 많아요. 등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티타임을 즐긴다든지 저는 뭐 필라테스도 했었고 싱가포르에서 일부러 친구들 만들려고 그런 걸 좀 하면서 이제 내 외국인 친구를 스스로 만들어서 찾아야지 너무 외롭다고 한국인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면은 유학생활에서 얻어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 지금. 미리 성공했던 선배로서 한마디 부탁할게. 제가 엄청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몽선생 취업 스터디를 들었을 때 그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어디든 여러분이 취업할 곳은 분명히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때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면은 같은 학부생 입장으로서 졸업반이 되면 당연히 누구나 불안하고
아, 난 사립대밖에 안 나왔는데 애들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너무 막 힘들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취업한 것처럼 앞서 말한 것처럼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한 단계씩 찾아가시면은 분명히 원하시는 목표 이루실 수 있을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사랑 나랑 맞는지도 내가 봐야 돼. 내가 그냥 이 직책의 보수만 보고 아니면 이 직책만 보고서는 회사 이름만 보고 들어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온 친구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컬처럴 핏이랑 나랑 맞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그리고 또 몽선생 취업스터디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강연이니까 몽선생에서 해주는 거 다 들어보세요 제발. 와,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맙다. 네, 지금까지 저희 효정학생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뭐 학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귀담아 듣고 또 이 친구가 성공한 이야기를 잘 생각하셔서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카메라 앞에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실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받고 그랬어요. 심지어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헛소문이 한번 돌았어요. 더 많이 돌았지. 막 갑자기 뭐 모든 유학생들을 내쫓는다. 맞아. 이런 헛소문이 돌았을 때 저는 바로 실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빠르게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전에는 실장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다 같이 우리 볼링도 치고 손편지도 써주시고 저녁도 챙겨주시고 그런 이벤트도 있었어요. 이제 한번 유학을 보내고 끝난 유학 다른 유학원들이랑은 달리 A부터 Z까지 본인만 원한다면 다 챙겨주시니까 공짜로 해준다고 할 때 들으시고 중국어 스터디도 선생님이 맨날 이거 오가나이징 해주시는 거 기회가 되면 제발 가서 들으세요. 네.